안녕하십니까. 짱캠핑의 짬빈입니다. 자, 오늘은 어디로 왔느냐. 국내에서 개최되는 가장 큰 캠핑 박람회 두 군데 중에 하나죠. 바로 캠핑 피크닉 페어랑 그리고 고카프. 고카프가 10주년을 맞이해서 올해 굉장히 많은 그런 박람회를 진행을 해요. 서울에서 개최되는 그런 고카프이기 때문에 제가 또 찾아왔습니다. 어우, 눈이. 서울에서 개최되는 건 처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찾아왔고, 사실 이제 참가 부스나 이런 거를 보니까 굉장히 좀 이런 메이저 부스들은 사실 참여를 안 한 것 같아요. 그렇지만 서울에서 열린 거는 저는 제가 캠핑을 시작하고 나서는 처음인 것 같아서 일단 한번 다 같이 보시려고 이제 가져왔습니다. 그러면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한 웹쪽으로 입장하시면요. 앞에서 상품 받아가시네. 아, 네. 라이언 이런 카카오 이런 바베큐 체어도 있네요. 귀엽네. 그런 거 어피치도 있고 귀엽다. 이거 뭐예요? 드릴게요. 아로마 네. 향패치고요. 네. 이쪽에 가시면 모기랑 벌레 패치 패치도 있거든요. 네. 친구 입은 거 향패치 해가지고 이거 모기랑 현장에서만 이 교차가 가능하세요. 그리고 모기 패치 뭐 30개에다가 이런 거 10개 10개 뭐 이런 식으로 모기 패치, 모기 패치래요. 모기 패치. 여기는 또 테이핑하는 그런 거네요. 스티칭하고 그러면 또 힘드니까. 네, 그런데도 들어왔네요. 패치제 들어갔는데. 인센스 스틱인가 봐요. 인센스 스틱. 네, 가격은 이렇게 하고요. 네. 여기 초향 종류 있거든요. 원하시는 향 맡아보실 수 있어요. 네. 이거랑 차이는 뭐예요? 이게 3,000원짜리고 요거는 이제 하나에 5,000원. 아, 차이는 뭐가 달라요? 요거는 올리브영에서 판매한 제품인데요. 요 딱 세 가지 향 이렇게 들어있는 거고요. 네. 요거는 이제 한 가지 향으로 20개씩 들어갔습니다. 아, 이거 세 가지 향이 섞여서 이게 여기 한 세트로 네. 들어가 있는 거고요. 네네. 아, 이걸 한 가지 향 좋아하는 향으로 그냥 이렇게 20개가 들어가 있고. 네, 이건 15개. 15개 들어가 네. 있고. 아, 감사합니다. 픽소에서 들어왔네요. 픽소. 제가 알기로 그 랜턴도 좀 있고 좀 신기한 디자인들이 좀 있는데, 이렇게 선풍기 외면으로 해서, 이게 선풍기 되게 커요. 이게 제 손보다도 훨씬 더 크고 이렇게 하는데, 리모컨도 있고. 아, 이게 리모컨이구나. 리모컨으로 시간 조절, 풍량 조절. 수온건전지 들어가겠죠? 수온건전지 3V짜리 들어가고요. 라이트 끄고. 신기하네. 어우, 되게 시원하다. 되게 시원하네. 요 금액이 69,000원. 와, 69,000원에다가 배터리 용량도 많이고 좋네. 9인치 날개도 9인치이고 충전도 6시간. 그리고 요런 디자인도 있습니다. 회전도 되고 귀엽네. 이런 건 서큘레이터는 이제 많이 좋고. 그리고 요것도 제가 이걸 봤었는데, 이제 그 캠핑샵에서 봤던 것 같은데, 이렇게 펼칠 수 있는, 펼치면 이제 랜턴이 이렇게 되는 거고요. 밑에다가 이제 거치대를 뽑을 수가 있네요. 요것도. 그래서 이렇게 거치대로 사용도 가능하고, 여러 가지 랜턴이 있습니다. 루미티비 거치대 있네요. 미송나무 3만원, 예, 행사가 3만원으로 있고, 여기도 조금 더 큰 거 이렇게 두 가지 있습니다. 물풀의 나무는 만 원도 비싸네요. 노르딕 율로라는 곳입니다. 여기는 이런 수건이라든지 이런 천제품들 이거 위주로 판매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 이제 데코를 위한 그런 제품들. 재질이 이제 타월 같은 제품이에요. 타월 같은 제품. 이게 허념이라고 국내 최초 1% 방식인데요. 실 먼저 염색하고 제작한 거랑 물이 좀 빠져. 일반 그냥 수염 타월하고 다른 점이 있지만 저희가 직접 때문에. 캠핑 타월입니다. 캠핑 타월. 그래서 요즘에 땀 많이 나고 이럴 때 굉장히 좀 이런 거 유용할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 또 이제 곰 무늬 보면 환장하잖아요, 우리. 그렇죠? 썬 데코라는 그런 업체입니다. 여기는 이런 우드 제품들이 있어요. 고급 도맛, 디저트 도맛, 버터 잼 나이프, 조리 도구 이렇게 있어서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조리 도구도 있고 요리 망치, 요리 망치래요. 요리 망치도 있고 디저트 도마, 도마가 좀 작은 사이즈의 이런 도마들도 좀 있고요. 그리고 컵 도마, 이제 컵 받칠 때 같이 이렇게 쓸 수도 있는 것 같고, 그리고 플레이팅 도마들도 이렇게 많네요. 되게 고급스러운 컬러로 이렇게 있습니다. 와, 여기 빅사이즈도 저렇게 있고요. 여기는 아버 아웃도어라고 합니다. 이 부엉이가 부엉이 모양이 이렇게 있네요. 부엉이 모양으로 이렇게 요거 이렇게 그냥 요즘에 이런 거 많이 쓰시죠? 1초 폴딩 테이블, 이렇게 의자로도 쓸 수 있고 위에다가 그냥 그 거치대나 이런 거로도 쓸 수 있고 이런 것도 나와 있고요. 볼까요? 카고박스, 와, 카고박스 되게 저렴하네. 30리터짜리가 17,900원이고 50리터짜리가 24,900원이에요 부엉이 모양도 귀엽고 괜찮네. 상판은 또 따로겠죠? 상판을 이렇게 따로 뒤집어서 써야 되나 보다. 뒤집어서 이 카고 박스 뚜껑을 뒤집어서 이렇게 놓으면 여기다가 또 수납을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것 같습니다. 저렴하고 굉장히 좋네요. 상판이 30리터짜리가 31,600원, 50리터짜리가 35,000원. 야, 이게 비싸네. 상판이 비싸네. 그쵸? 카고 박스는 저렴한데 상판이 비싸네. 아버 10리터. 18리터 대용량 물통. 이게 18리터인 것 같고 이게 10리터짜리인 것 같아요. 네. 근데 되게 저렴하네. 물통이에요. 수도꼭지 물통. 이게 물 그냥 저희 그냥 막 쓰는 물통, 뭐 양치한다든지 이럴 때 쓰는 물통인 것 같은데 좋네요. 이런 데다가 올려놓고 그냥 사용하면 괜찮네요. 이런 것도. 요거 테이블도 뭐 튼튼해 보이진 않는데 이거 높이 조절도 되고 되게 가볍고 좋네요. 이거 금액이 어떻게 된다고요? 아버라는 브랜드를 처음 봤는데 되게 가성비 높은 제품들인 것 같아요. 이것도 귀엽고 상판도 이렇게 있어서 괜찮네요. 이 테이블은 되게 희한한 게 좀 이 폭이 굉장히 넓네요. 네, 그래서 이거는 커플 게임 할 때 조금 넓었으면 좋겠는 사람들이 좋을 것 같아요. 이 금액대들이 근데 좀 저기 안 세팅이 안 돼 있어가지고 그게 좀 아쉽네. 폴딩박스도 이제 보시면 폴딩박스도 이거 9,900원 밖에 안 하네요. 상판도 5,900원 밖에 안 하고 굉장히 저렴하네. 이게 몇 리터짜리지? 되게 커요. 멀티코드 목자궁합도 이렇게 부엉이 새겨져 있는 건데 이게 300원. 귀엽네. 우드 받침대, 이소가스 워머도 있고요. 주전자, 조그만한 주전자도 있고, 공구박스 멀티 툴케이스. 아, 이거 하나 사긴 사야 되는데 근데 너무 작다. 제가 가지고 있는 거 너무 작아요. 랜턴 신형 가시래요. 랜턴 여기다가 꽂을 수 있는 거 꽂고 그 위에다가 이게 알리머 같은 거 이렇게 위에다가 꽂을 수 있는 건가 보네요. 아, 노마드 제품이네요. 알리머가 아니라. 아, 피사라이트죠. 아, 노마드 거는 피사라이트죠. 피사라이트. 자, 텐트를 보겠습니다. 라운지 쉘터래요. 이것도 라운지 쉘터인데 우수한 개방감과 넓은 시야에 사면 메쉬 그늘막 텐트. 요건 것 같아요. 사이즈가 3m 65에 3m 65 요거고요. 어우, 이것도 크네. 커플은 무조건, 커플까지는 무조건 가능할 것 같고요. 굉장히 큽니다. 굉장히 크고 높이도 상당히 좀 있고 굉장히 좋네요. 그 에르젠의 파이어 쉘터 정도의 크기인 것 같아요. 딱 보면은 야전 침대 이렇게 놓고 그렇게 여기 안에다가 이제 뭐 테이블 넣고 실내에서만도 사용이 충분히 가능할 것 같은 그런 겁니다. 옆에 메쉬망이 다 있고요. 우레탄 창이 또 여기 있네요. 여기 그래서 우레탄 창을 이 결합을 한 거거든요. 지금 우레탄 창을 결합을 해서 사용 가능한 것 같고, 앞에 이렇게 업라이트 폴로 이렇게 공간을 조금 더 활용할 수 있게 이렇게 되었습니다. 다음 텐트를 한번 볼까요? 요거 좀 귀엽게 생기는데 돔 쉘터인 것 같아요. 아버 스페이스 돔 쉘터. 네, 이렇게 있고요. 사이즈가 4m 4m. 되게 크구나. 저거보다 더 작아 보이는데 6인용이래요 11.3kg.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고요. 양옆에 이렇게 벤틸까지 내주셔가지고 그럼 환기까지도 생각을 했고, 여기 메쉬망 한번 들어가 보면, 자, 이렇게
벤티를 내서 이렇게 벤틸 저쪽으로 환기도 위에서 환기도 시켜주고 사이드에는 이렇게 우레탄 창이 있어요. 우레탄 창. 그래서 우레탄 창을 사이드에서 이렇게 되어 있고 밑에도 또 벤틸이 또 이렇게 있습니다. 양옆에 저쪽에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하나 둘 셋 넷 4면이 지금 메쉬로 되어 있어서 개방감도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네. 이런 거 같은 경우는 봄 가을철에 굉장히 좋을 것 같네요. 네. 봄 가을철에 사용하시기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가격도 굉장히 좀 리즈너블하고 네. 괜찮네요. 가성비가 좀 좋은 그런 브랜드인 것 같아요. 아버라는 브랜드가. 요거 같은 경우에는 아버 플레인 오토 캐빈 텐트랍니다. 19만 9천원에 지금 예약 판매가를 하고요. 8월 11일부터 순차 발송한다고 합니다. 2m 60, 2m 60, 185 이렇게 되어 있고요. 7.5kg 굉장히 접네요. 굉장히 작네. 지금 여기 보면은 앞에 창을 이렇게까지 열 수가 있네요. 이렇게까지 열 수가 있어서 쭉 이렇게 당겨주면 좋네요. 이게 문은 굉장히 좀 이거는 면 텐트는 아닙니다. 이거는 폴리 재질인데 폴대도 사실 굉장히 약하기는 해요. 근데 이제 뭐 바람 불는 날씨 좋은 날에는 이런 게 전혀 상관없죠. 메쉬망 사면이 좀 메쉬망으로 좀 되어 있어서 공기 순환도 잘 될 것 같고 플라이도 이렇게 설치 가능하고 저 위에가 보니까 원터치 텐트네요. 원터치로 쭉 올리기만 하면 텐트가 설치가 되는 그런 제품인 것 같아요. 굉장히 이것도 컴팩트하게 커플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미니멀 이제 뭐 세 가족 정도의 미니멀은 충분히 가능할 것 같고요. 4인 가족까지는 조금 힘들 것 같습니다. 다음은 아버 메시브 터널 텐트인데요. 요거 한번 보시면 6m 70, 3m 80, 195의 대형 텐트네요. 6인용 대형 텐트. 요거 한번 볼게요. 요렇게 요 제품이고요. 옆면이 굉장히 특이하게 되어 있어요. 여기까지가 다 메쉬예요. 모든 게 메쉬. 사각형으로 뚝 떨어져 가지고 여기가 공간 활용도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여기 이렇게 뚝 떨어지죠. 공간 활용이 폴대를 여기다 이렇게 세워서 그러니까 이거는 터널 텐트지만 여기는 이제 타프 같이 이렇게 그냥 이 스트링을 여기다가 이렇게 박아 두고 사용하는 그런 제품이에요. 되게 특이하네. 그리고 메쉬가 전면이 메쉬로 아예 되어 있어서 여름에도 충분히 사용이 가능한 그런 제품인 것 같습니다. 이너를 한번 보시면 이너도 굉장히 커요. 이너도 4인까지는 충분히 되고 이게 6인용 텐트인데 6인 뭐 이 터널 텐트니까 6인용 텐트잖아요. 자석으로 해놔서 이게 무너지는구나. 스킨도 좀 두꺼운 편인 것 같고 괜찮네요. 앞에 수납 공간도 굉장히 크게 와이드하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불 가방이라든지 뭐 침낭 가방들 이런 데다가 넣고 수납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런 식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이게 귀여운 그런 돈 텐트인데 이거 한번 볼게요. 레모네이드 4.0이래요. 레모네이드 4.0인데 증정 빅 이벤트 레모네이드 4점 텐트 구입 시 그라운드 시트 그냥 무료로 지금 증정을 하고 있는 이벤트를 한다고 합니다. 3-4인용 외부 텐트가 지금 4m까지 그 확장이 되고요. 이너 텐트 2m 40, 2m 20 그리고 높이 120 이렇게 해서 이 제품이고요. 높이는 낮습니다. 높이는 낮지만 이렇게 확장이 지금 한 4m급으로 확장이 돼요. 확장이 되고 이 앞에서 이렇게 사용이 이렇게 가능하고 안으로 이렇게 들어가면 확실히 높이는 낮아서 좀 숙여야 되는 건 있어요. 근데 이렇게 보시면 이런 식으로 이너도 3인 가족, 4인 가족은 약간 이제 껴안고 자야 될 정도의 그런 사이즈입니다. 3인 가족까지는 충분히 가능한 그런 사이즈고요. 귀엽네요. 특히 이 부엉이가 되게 귀여워요. 부엉이가. 자, 이 다음은 면 텐트인 것 같아요. 이거는 면 약간 면이 들어갔네. 면 텐트가 들어간 것 같은데 감성 캠핑의 완성 면 텐트 아버 캔버스하우스 5.5 텐트 판매가가 39만 5천원, 파프 판매가가 16만 9천원. 그래서 텐트 사이즈 보시면 3m 5 그리고 높이 이렇게 있고요. 높이랑 이렇게 150, 2m 5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보시면 이거 그냥 뭐 폴대 두 개 해서 이렇게 세우는 그런 형식이고요. 사이드는 그냥 팩 박아주시면 되는 것 같아요. 네, 사이드는
홀대 두 개 세우고 팩 박아주시고 여기도 팩 박아주시고 이렇게 하면 되는 것 같습니다. 굉장히 저렴한 게 굉장히 좀 장점이네요 여기. 헬로스 팩토리입니다. 헬로스 팩토리 지금 옆에도 보시면 이 감성, 옛날 감성의 일선이 굉장히 좀 감성이 좋죠. 색깔도 좋고요. 지금 여기가 이제 불빛 때문에 잘 안 보이는데 카키랑 탄 색깔로 굉장히 좀 감성이 좋게 나와 있고요. 요즘 대세가 이런 원터치인 것 같아요. 네, 와일드 잭 건데 이거는 이런 거 좋은 것 같고, 이거는 불멍용 화롯대네요. 화롯대 이렇게 세 개 얹어가지고 사용이 가능하네. 이렇게 이거를 이게 또 여기에 이렇게 떨어지지 말라고 그냥 얹어만 놓으면 당연히 불안하니까 이렇게 얹어서 이렇게 체결이 가능하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금액이 14만원이네요 14만원. 그리고 여기 그 최근에 나왔던 그 타프인 것 같은데 그 신방님이 리뷰한 그 타프 같아요. 그거 홀대를 이렇게 세워서 세워주시고 옆에다가 타프로 이렇게 홀대 두 개가 필요하네. 홀대 두 개가 필요하고 아래로 이렇게 박아주시는 그런 스타일로 설정을 하시고 옆에 이렇게 환기가 될 수 있게, 이게 또 너무 막혀버리면 또 답답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디자인이 되어 있는 그런 타프인 것 같습니다. 햄퍼도 있고요. 카키색도 있는데 카키색도 이쁘네요. 개인적으로 요 색깔은 탄 색깔이라고 하기는 조금 약간 좀 부드러운 색깔이라서 저는 여기서는 카키가 더 이쁜 것 같아요. 카키 색깔이 더 이쁩니다. 저것도 그렇고 카키 색깔이 훨씬 더 이쁘네. 세팅을 요렇게만 하고 그냥 야전 침대 두고 그냥 예, 자도 될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세팅도 이런 식으로 가능하고. 네, 스탠리 제품들도 좀 여기서 같이 판매를 하고 있고요. 뭐 모터저그랑 런치박스 그리고 이런 것도 쿨러도 같이 판매를 하고 있고요. 그럼 제가 요거를 좀 사야 되는데 양념통이죠. 요거 양념통. 네, 양념통이랑 이건 세제통. 네, 세제. 비너도 이렇게. 소토도 하나 사야 되는데. 오피넬도 이렇게 있고요. 요거는 12번. 젤 쿠팔. 젤 쿠팔. 3만 원. 요거는요? 요거는 이게 지금 11번이 없고요. 네. 이게 9번이에요. 9번. 네. 아, 아니네. 이게 10번, 9번, 8번. 그리고 요 색깔 있는 버건디들은 전부 다 8번 사이즈. 아, 9번 사이즈. 요 정도는 얼마예요? 이거 2만원에 가져가시면 돼요. 2만원, 2만 3천원, 2만 6천원, 3만원 이럴 거예요 아마. 알겠습니다. 요 밑에 이것도 이쁘네. 이 쉘프도 선반도 되게 이쁘네요. 여기다 수납도 가능하고 요 선반이 이쁜데? 바쁘셔가지고 제가 뭐라고 많이 못 물어보겠어. 다음은 자파팜입니다. 자파팜 여기 가죽 가방들이 좀 있고요. 이거는 무슨 가방이지? 가방들이 좀 이렇게 있고요. 그리고 워터저그 가방들도 이렇게 있고 팩가방도 이렇게 있고요. 아우 더워. 너무 덥다 여기. 자, 이렇게 슬링백도 이렇게 있고요. 가방들이 여기 많이 있네요. 그리고 이런 이소가스 워머들이 가죽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뭐 7,900원, 8,900원, 6,900원까지 이렇게 있습니다. 그럼 저도 이거를 사용하고 있는데 제가 이걸 사용하고 있네요. 그러고 보니까 잡밥밤 거. 아, 그리고 이제 텐트가 여기에 좀 나와 있네요. 텐트를 좀 볼게요. 미라는 제품입니다. 미라는 제품이고 크기가 굉장히 크네. 여기는 미, 숨 뭐 이런 식으로 쉘터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크기 굉장히 커요. 크기가 굉장히 크네. 한 7m, 6m 후반대, 6m 80이나 뭐 7m 정도 급이 될 것 같아요. 굉장히 큽니다. 그렇죠? 여기가 끝인데 이너를 어디다 넣어야 되는지, 이너를 여기다 넣나 보다. 이너를 여기다 넣는지, 여기가 이너는 아닐 거잖아요. 이거 이렇게 좁은데 이거 이너를 어디다 넣는지 모르겠지만 면 텐트 같은데 면이 좀 콩방인 것 같은데. 이거 질이 굉장히 무겁겠다. 이거 스펙이 안 나와 있어. 이게 숨 텐트래요. 숨 텐트 면 쉘터고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거의 비슷하게 사이즈도 비슷하고 비슷한데요. 컬러가 좀 약간 다르고 여기를 내려가지고 여기를 쓰나 보다. 양옆에 벤틸이 있고요. 이쪽에 양옆이 이제 메쉬로
메쉬로 되어 있고요. 면 쉘터 텐트라 가지고 무게는 굉장히 나올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가 좀 이렇게 처마 같이 이렇게 좀 나와 있어서 비 올 때도 조금 더 좋겠네요. 이렇게 바로 드릭 닥치진 않을 것 같고 좋겠네요. 그리고 폴대도 맞아. 폴대도 되게 짱짱해 보여요. 딱 보기에도 두껍기도 두꺼워 보이고 짱짱해 보여. 폴대도 아무래도 야, 그리고 폴대를 여기다 하나씩 더 넣었네. 여기도 그렇고 마찬가지로 폴대를 여기다 하나씩 더 넣어서 뭐 짱짱하네. 폴대가 굉장히 많네. 그리고 되게 무겁긴 하겠다. 무겁긴 하겠어요. 어, 좋네. 그래도 여기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고, 이거는 거의 뭐 터널 텐트랑 비슷하게 생겼는데 헬리녹스 터널 텐트랑 거의 색상도 비슷하고요. 봅시다. 이거 연이라고 합니다. 연. 앞에 이렇게 타프로 사용이 가능하게 했는데 이걸 연결을 어떻게 했는지 봅시다. 아, 연결을 그냥 뒤에다가 이렇게 폴대 세워가지고 연결을 여기다 해버렸고, 여기다가 이렇게 묶어가지고 그냥 방 땅에다가 박아버렸어요. 그래서 앞에다가 그냥 연결을 쭉 해서 크게 이렇게 해놨고요. 와, 이것도 되게 좋네. 이렇게 해놔도 되게 멋지겠네요. 안에를 한번 들어가 보시면, 이건 약간 이제 남성적인 감성. 어둡다, 근데. 뒤에는 그냥 여기는 일자로 떨어지네요. 여기는 일자로 떨어지고, 공간감 한번 보세요, 공간감. 공간감이 굉장히 좋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요 양옆에 사이드만 메쉬로 되어 있고, 여기 벤틀 조금 있고요. 여름에는, 한여름에는 좀 힘들긴 할 것 같아요, 이거는. 이게 뭘까요? 이 팩인가 봐. 와, 이거 너무 두꺼운데? 엄청 무거워요. 그리고 무게가 한 3-4kg? 3-4kg 되는 것 같은데? 이거 이렇게만 싣고 다니면은 거의 손목 날아가겠는데? 텐트? 타프? 아니야, 타프가 아니고요. 우리 우산 같은 거 있죠. 아, 파라솔. 네, 파라솔 팩입니다. 파라솔 팩? 아, 예, 색깔이 안 나서 파라솔 팩. 팩, 이 박아가지고 요 위에다 끼우는 거. 아, 예, 예. 네, 알겠습니다. 파라솔 팩이라고 합니다. 이건 뭘까요? 아, 이거 웨빙이구나. 림블 블랭킷이라고 합니다. 주당에 5만원짜리 이렇게 블랭킷 의자에다가 두고 사용이 가능할 것 같고요. 아, 플라이트 매트. 야, 이것도 괜찮네. 이것도 브랜드 좋아하시는 분들한테는 이렇게 깔아놓고 사용하시는 것도 좋겠네요. 한번 블랭킷을 여기서 한번 보면은, 이렇게 감성 블랭킷들도 많이 있네요. 130-160 한겨운 보시면, 이런 거 스노우피크 좋아하시는 분들 이런 거 하나씩 하면 좋겠네. 자, 원목 도마 빌드도 매트 이렇게 있습니다. 발매트. 이거 집에서 쓰는 거 아니야? 이거는 텐트 앞에다가 쳐놔도 되겠는데, 이거가 사실 물 적시고 들어가면은 안 되니까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네요. 도마는 어떻게 하나 봐야겠다. 도마들이 굉장히 많네요. 이런 것도 있고, 원형 도마도 있고, 이런 도마도 있고, 플레이팅 하기에 좋을 것 같아요. 이거는 뭐지? 여기 위에다가 이렇게 접시 올려놓고 사용을 하는 건가 봐. 이거는 금액이 어떻게 돼요? 여기는 만원, 여기는 2만원, 저거는 3만원인데 두 개 사시면 저 스시 도마 하나를 프리로 드립니다. 여기는 만원, 여기는 2만원이요? 네네. 두기는 2만원, 두기는 만원인데 아무거나 두개 사시면 저거 하나 주세요. 도마는 좀 사와줘야겠다. 도마를 그때 태워먹어가지고 도마를 하나 사와줘야겠다. 무게감도 좋고 좋네요. 저 이거 두개 주세요. 요거 두개요? 이거랑요. 네. 요거랑 이렇게 주세요. 다음은 도그독입니다. 도그독 보겠습니다. 도그독 폴딩박스 박람회가 36,000원에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귀엽네요. 이렇게 열 수가 있고, 이렇게 이것만 따로 불네 하실 수 있고요. 그래서, 위에서도 아니요 이렇게 잠근 장치가 있어서 이런 식으로 해서 양쪽으로 않게. 이런 식으로 열실 수도 있고 앞쪽에서 여실 수도 있으세요. 높은 데 쌓아두거나 하시게 되면 앞쪽에서 열기 나고요.
아 이게 네, 겹쳐서 이렇게 네. 나와야 되구나. 이게 왜냐면 앉을 수도 있게 설계된 거다 보니까. 아 그렇게 튼튼해요? 몇 킬로까지 네. 앉을 수 있는데요? 이 무게만 3킬로고요. 상판 놓고 앉으실 수는 있으세요. 이런 식으로. 상판 포함 36,000원이면 괜찮네. 네. 이런 것도 있고요. 이것도 되게 튼튼해요. 오호. 제가 80kg 후반대 보여줘. 네. 그러니까 안 되실 수도 있고요. 풀어보시면 거의 핸들링이 거의 벤츠급이에요. 이야. 이야 좋네. 야 이거 좋네 이것도. 이것도 짐 옮기기 좋겠다. 물병도 꽂고. 이건 금액이 어떻게 돼요? 지금 인터넷가 79,000원인데 저희가 20% 해서 63,000원에 나가고 있습니다. 강남에 특가로 할인. 아 여기서 지금 하고 있구나. 이렇게 폴리카트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 도그도 일단은 보그독은 이 캐릭터가 너무 귀엽잖아요. 예, 그래서 그거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 여기 지금 핸들링이 너무 좋네. 요 바퀴가 너무 잘 돼 있어.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번에는 거의 폴딩 카트랑 폴딩 박스 이 부분만 거의 가져오신 것 같아요. 블랭킷도 이렇게 있네요. 블랭킷도 사이즈별로 이렇게 있고요. 방향제 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여기는 이제 홀이 하나 첫 번째 홀이 있고 지금 여기 두 번째 홀이 또 따로 있어요. 그래서 이쪽에 또 다시 들어가 볼게요. 캠프 우무가 있고요. 알루미늄 박스 52짜리 8만원에 판매하고 57짜리가 9만원 이런 식으로 되어 있네요. 이거 하나 보시면 이렇게 열어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파라솔도 이렇게 예쁘게 있고 요게 요즘에 그 유행하는 그런 전구죠도 제가 아는 거는 예레든에 있는 거밖에 모르는데 아무튼 저런 망고 전구라고 하는데 저런 것도 있고요. 셀렌의 텐트 152만원 셀렌의 쉘터 98만원 이게 셀렌의 텐트 쉘터인가 봐요. 영양 카렉터가 여기 쉘터에 붙어 있습니다. 이쪽 한 번만 잡고 주시면 되나요? 여기에 연결만 이거 지퍼 형식으로 연결만 해주면 된대요. 여기 안을 보시면 요 스킨만 하면 19kg. 이야, 이렇게 되어 있어요. 면이니까 무게가 다방 공간감 한번 보세요. 네,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 이게 이쪽까지 연결이 이렇게 되나 봐요. 쉘터가 연결을 해서 이렇게 업라이트 폴로 저기까지 쓸 수가 있나 봐요. 이 공간까지 쓸 수 있으면 쉘터까지 하면 비싸긴 하다. 이렇게 하면 근데 완전 집 같기는 해요. 장박할 때 좋겠네. 너무 가위 칼 키위칼 허브드 랜턴 스탠드 바랜드 캠핏이랑 캠프 무무 같이입니다. 지금 여기 밀크파 스토브 이게 31만원이래요. 이렇게 분리가 돼서 팟을 이렇게 쓸 수 있는 위에다 그리드를 올려놓고 이렇게 쓰는 거죠 뭐. 네. 밀크팟 스토브 37만원 이거는 37만원 그리고 인디언 앵어 이거 139,000원이래 돼. 옆에 이렇게 나와서 이렇게 되어 있고 그리고 육각 테이블 월넛 이게 39만원이래요. 고급스럽긴 하다. 되게 그리고 무게감이 좀 있을 것 같아요. 홀딩 체어 49,000원 여기도 이런 식으로 되게 감성감성하네요. 여기 뭐 제가 여러 가지를 한 번에 말씀을 못 드릴 것 같아요. 미니 방수 타프, 네, 방수 타프들이 이렇게 있네요. 이게 지금 여러 가지가 있는데 뭐 위에 거는 이제 249,000원, 159,000원 이런 식으로 면 타프도 있고 그런 식으로 되어 있는 겁니다. 요것도 이런 식으로 타프, 면 타프 이게 빛이네 손이. 그래 방수는 다 되는 것 같아요. 발리 타프 휴양지 감상으로. 네 맞아요. 감귤 막걸리. 아 이거 감귤 막걸리 맛있겠는데. 이거 오메기 막걸리도 있고. 야 이거 맛있겠다. 사고 싶기는 한데 저희 막걸리는 세 가지 종류 있어요.
구매기 막걸리. 구매기가 차조거든요. 저희도 가거든요. 단길 따뜻한 막걸리. 이거는 따뜻한 데 있어도 돼요? 지금? 네, 이거는 유앤더스. 네, 이 브랜드예요. 아, 에어매트 20cm짜리 금액을 한번 볼까요? 자, 제가 뭐 다 설명을 못 드리겠네요. 이게 20cm, 이게 10cm짜리인가 보다. 10cm만 해도 충분할 것 같은데? 이게 예전에 봤던 텐트인데 독특해요. 이거 면 텐트거든요? 면 텐트인데 홀대도 굉장히 두껍고 홀대도 되게 좀 튼튼해 보여요. 그리고 앞에다가 이렇게 해서 처마를 또 만들어서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 이거 금액이 좀 꽤 되는 것 같은데 160만원이에요. 160. 베라수아 굉장히 커요. 그리고 옆에 다 이렇게 개방이 되니까 또 여름에도 사용이 또 가능할 것 같고 굉장히 큽니다. 여기도 마찬가지고 이거. 야, 근데 이게 지금 구석에 있어가지고 이거는 190만원이네 그리고 여기 우레탄 창이 또 이렇게 있어요 앞에. 이거는 190만원이네 22파일에 굉장히 큰 거예요. 자, 그리고 이번에는 이렇게 체험하는 부스들이 좀 많이 있어요. 화면에 공을 차면 시작된대요. 여러 뭐 낚시, 차 부수기, 풍선, 토끼 잡기, 유리 깨기 뭐 이런 여러 가지 체험 부스가 좀 있네요. 원래는 실내 프로젝트라고 하는 이런 탁구 하는 것도 있고. 뭐지? 뭐 여기 지금 체험하고 계시네. 한번 볼게요. 이런 식으로 나가네. 와, 신기하다 저거. 이거는 돈 내고 하는 거예요? 아니요, 무료로 체험할 수 있습니다. 자, 이번엔 세 번째 홀입니다. 뭔가 되게 많은 것 같네. 이게 세 개로 나눠주니까 되게 많은 것 같아. 나이 나올지. 야, 이거 멋있다. 이거 화로대에다 이렇게 오덕 화로대네. 오덕도 되고 화로대도 되고. 야, 멋있네 이거. 설치도 왠지 수납이나 이런 것도 되게 좋을 것 같네요. 골제로 쉐이드도 있고. 도시 사각 골판. 이야, 이거. 이야, 이게 골판이야. 이렇게 부엉이 클램프 테이블. 야, 이런 것도. 이거, 이거 봐봐. 여기도 되게 멋있네요. 이런 거. 여기다가 이런 식으로 양옆에다가 수납도 가능하고. 그런 식으로. 이거는 불판, 이 상판은 그냥 나무판 아무거나 됐는데 여기 같이 이런 식으로 될 수도 있네요. 네. 이런 식으로. 아, 이런 식으로 이거 감아서 써도 이쁘겠네. 테이블 나이다울 그 상판, 테이블 상판이 16,500원. 조금 얇기는 한데 괜찮네요. 자, 슬로어라는 데 한번 볼게요. 슬로어. 아, 1초 테이블 이런 거 지금 색깔별로 이렇게 있고요. 슬로어, 야, 제가 이거 살려고 색깔 보다가 옛날에 알아봤던 것 같아. 맞아. 안녕하세요. 이거, 이게 이런 식으로 돼가지고 36,000원이래요. 3단 수납, 3단 서랍, 이게 4단. 이런 식으로 선반들이 이렇게 있는데, 선반이 그냥 이런, 이렇게, 그냥. 조립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금액대는 이제 3만원부터 6만원대까지 이렇게 있는 것 같고 굉장히 좀 좋네요. 이제 캠핑 가가지고 이렇게 수납할 수 있으면 되게 좋죠. 그리고 원터치 폴딩 테이블, 이게 43,000원. 색상이 되게 유니크해요. 다른 데는 사실 검정색밖에 없는데 여기는 좀 색깔이 이래가지고 제가 저걸 봤는데 좀 비싸가지고 못 샀는데 조금 유니크합니다 색깔이. 그리고 원터치 폴딩 테이블도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요. 그냥 이 상태로 이렇게 잡으면 되죠. 네. 야, 여기 뭐야. 와, 여기는 아이들이 엄청 좋아할 만한 그런 데도 있네요. 와, 여기 색깔 봐. 이게 이제 트렌드가 되나? 야, 이런, 와, 이런 캠핑 체어. 색상 애들이 엄청 좋아하겠는데? 이게 트렌드가 되겠는데? 이제? 와, 야, 여기는 진짜. 와, 이거 뭐 체어원 같이 생긴 요 제품이 55,000원이고 근데 이게 재질도 좋아요. 좋은데? 야, 멋지다. 이런 저런 폴딩 체어도 있고.
캠핑 체어 이런 거 84,600원. 좋다. 애들 가방도 있고 이런 식으로 멋지네. 되게 컬러풀하고 좋네요 여기도. 자, 파데코입니다. 파데코. 파데코 서큘도 이거 저렴한 것도 있고요. 난로 이런 캠프 10, 캠프 25, 279,000원. 지금 시즌이 아니니까 사실 인기가 없죠. 파데코 이렇게 나오셔가지고 또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센트팜입니다. 센트팜. 센트팜 제가 요거 가지고 있죠. 네. 3반, 3단, 3반 이거 가지고 있고요. 이게 가성비 높습니다. 좋아요. 생각보다 이제 좀 금액대로 저렴하고 좋습니다. 이런 우드 스탠드 쉘프가 25,000원이에요. 근데 이게 가방이 사실 이런 기본으로 증정되는 이 가방이 있는데 이게 찢어져요. 이게 찢어져가지고 저거 구매를 했어요. 새 거로. 네. 구매했는데 저 가방은 이제 찢어질 일이 없는 것 같아요. 뭐 이런 휴지걸이, 가죽걸이, 뭐 행어 이런 것들이 있고요. 여기도 행어, 전구가 좀 있네요. 여기 이런 전구가, 네, 이런 전구가 좀 있어서 등도 팔고 전구 해가지고 17,000원, 9,000원, 4,000원 이런 식으로 돼요. 이런 커튼봉, 커튼봉이랑 커튼 이런 거 19,000원에 판매를 하고 있고요. 이렇게 그냥 처박할 때 이렇게 프라이버시를 위해서 이렇게 걸어두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알전구 3m짜리 10,000원. 이런 것도 좋겠다. 그냥 이렇게 놓고 또 여기다 파일 드라이브 이렇게 연결을 해가지고 이렇게 사용도 가능하고 이런 것도 괜찮, 나쁘지 않네요. 미니 문패도 있고요. 이거는 애견 목줄 고정팩이래요. 팩 엄청 박아서, 이게 목줄. 애견들 이렇게 의자들도 이렇게 있네요. 28,000원, 38,000원. 강아지 이렇게. 안녕. 팝업 쓰레기통도 여기 나와 있는데 가성비 굉장히 좋네요. 폴리 재질인데 이제 8,000원. 가성비는 끝장나네. 이 캠핑카나 이런 쪽도 있는데 코리아 오버랜드나 이런 데도 나왔는데 이쪽은 제가 보진 않을게요. 어떤 텐트나 캠핑 위주로 보겠습니다. 여기 이제 크로리치인데, 크로리치라는 브랜드인데 제가 예전에 매장에 가서 한번 리뷰를 한번 한 적이 있죠. 이 가죽, 이런 고급스러운 이런 의자 중에서는 뭐 거의 최고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금액이 상당해요. 사실 금액이 상당한데 그만큼 가죽의 질이나 이런 것들이 엄청나고요. 다양한 그런 디자인이 있으니까 한번 보시고 가죽 제품 좋아하시는 분들한테는 또 굉장히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이소가스 워머부터 해서 이런 가방들 이렇게 있습니다. 물티슈 케이스부터 해서 전등 갓, 토스 토치 케이스 이런 식으로. 마지막으로 캔빌입니다. 이거는 거의 라운지 쉘터 같이 생겼는데 사이즈나 이런 게 다 라운지 쉘터 같이 생겼는데 터틀 돔이라고 하네요. 여기서는 생긴 게 거의 비슷하게 생겼습니다. 터틀 돔 4m 25, 4m 2. 4m 25, 4m 2면은 거의 똑같죠. 개방감 똑같은데 천장에 메쉬가 있어서 이렇게 천장을 열어볼 수가 있고, 근데 뭐 이거 다 열고 닫고 하기가 좀 힘들 것 같기는 한데, 네,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 똑같습니다. 원형문이 있고 T문이 있고, 네, T문이 있고 똑같습니다. 네. 이것도 이화시작 똑같은데요. 이화시작 엑스폴로 이렇게 되어 있고요. 너무 똑같은데 면이 조금 덜 함유된 것 같아요. 그리고 좋은 거는 이거 있네. 플라이가 있어서 이거는 방수가 되겠네. 그리고 카키 색깔도 있어서, 카키 색깔은 좀 메리트가 되겠다. 카키 좋아하시는 분들은 카키 색깔이 또 메리트가 되겠네. 터틀돔이라고 합니다. 이거는. 그리고 이거 옥토퍼스 텐트. 문어네요. 나는 문어. 네, 문어. 문어 텐트도 여기는 그 천장 벤티를 되게 신경 많이 쓰셨네. 천장에 다 되어 있고, 사면이 다 열리고, 양옆에는 메쉬를 이렇게 해놨습니다. 요거는 차박 텐트인 것 같아요. 차박 텐트가 이렇게 돼 있고, 여기도 역시 천장 벤티. 그리고 그 위에는 우레탄 창이 있는데 크기가 상당하네요. 한 5m급 되겠는데. 아까 그 터틀도 검정색도 있고, 그러니까 아이보리 색깔이 있고 이 색깔이 있고
저 카키 색깔이 있고 이러는가 봐요. 아, 이런 식으로 도킹을 이렇게 쭉 연장을 해서 여기다가 이너 텐트를 넣으시나 보다. 그러면 거의 에르젠의 이와지작과 쇼페스티벌 하는 거랑 비슷하게 되겠네요. 그렇죠? 이거는 따로 구매해야 하는 거죠? 네, 이게 필요하시면 같이 구매 가능하시고요. 저것만도 다릉하고. 네, 저것만도 다릉하고. 요 안에 이너는 이걸로 쓰는 거예요? 네, 지금 이걸로 만들고 있어요. 아, 네네. 이거는 방수가 돼요? 네, 얘도 방수. 아, 돼요? 다 되어 있는 거예요. 아, 그래? 탱크마스터 요거, 요거 조그만하게 이렇게 가지고 있고요. 요거는 예전에도 한번 봤는데, 금액 910만원이랍니다. 910만원. 이렇게 아담하게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요. 기대도 있네. 여기다 연결해가지고 이렇게 끌고 다니는 거죠. 크기가 요만합니다. 한 편밖에 안 돼요. 네. 그리고 탱크마스터 저만한 사이즈도 있고요. 저만한 사이즈는 얼마일까요, 금액이? 요거는 금액이 박람회 혜택으로 에어컨도 100% 지원해주면서 1428만원. 쇼파형이 1428만원. 요런 식으로. 요런 식으로. 자, 여러분, 오늘 이렇게 짱캠핑 짬비니가 나와가지고, 이렇게 캠핑 박람회 오랜만에 또 고파프 와가지고 진행해봤어요. 한번 돌아봤는데, 메인 그런 업체들은 안 나왔습니다. 사실 그 굉장히 안타깝기는 한데, 그래도 소소하게 액세서리 위주로 좀 보실 분들 있으시면 한번 나와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저는 좀 샀어요. 저는 뭐 이것저것 그냥 소소한 액세서리들을 좀 샀는데, 그 이런 박람회 안 나와도 잘 팔리니까 박람회에 참여를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업체들은. 그래서 좀 안타깝기는 하고요. 그래도 이제 여러분들 혹시 나와보셔서 한번 구경 한번 해보고 싶다, 제가 오늘 소개시켜드린 것 중에 그런 게 있다 싶으시면 그 나와서 한번 구경 한번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럼 곧 또 캠핑 브이로그로 찾아뵙겠습니다. 짬빠.